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프로덕션 모듈입니다. 프로덕션 슈플 밑에 쭉 있죠? 프로덕션 슈플의 하위 슈플들 중에서 네 번째인 브랑킷이에요. 브랑킷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불이 되나요? 침, 이불 침잠입니다. 그죠? 조그마한 지금 잠자고 있는 침대 모양을 두고 있는데 이불을 어떻게 베개, 이불과 베개의 생산을 담당할 그런 수플입니다. 여기에 뭘 할 것인지, 이 수플의 담당자 개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왼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랭켓, 교육도시의 친구, 도시의 친구류 생산을 담당할 수플. 친구류를 하는데 이걸 뭐 굳이 뭐 연구 개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상당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고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교육도시는 중앙난방입니다. 교육도시는 중앙냉난방이에요. 그래서 각 공간의 실내 온도를 중앙에서 시스템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중 사시사철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친구 자체가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두껍거나 얇을 필요가 없다. 적정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생을 고려해야 됩니다. 위생을 고려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교육도시는 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공용입니다. 그렇죠? 교육도시에서 친구도 공용 제품. 안 쓰는 이불을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의 도시에서는 안 쓰는 이불을 깊숙한 곳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필요할 때가 뭐 1년에 뭐 몇 번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여름 이불은 넣어뒀다가 여름 이불은 보관해서 하고 겨울에, 그렇죠? 겨울에는 기존 도시입니다. 기존 도시에서 겨울에는 여름 이불을 보관하고 반대로 여름 되면은 또 겨울 이불을 보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존 도시잖아요. 그런데 교육 도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 도시에서는 여름 이불을 쓰고 그러면 겨울 이불은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반납하느냐니까 교육 도시에서는 안 쓰는 이불을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거죠. 그 스토리지에 보관하기 전에 철저한 살균과 위생 을 위해서 살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살균을 위해서는 친구의 재질 자체가 그 살균 과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살균 소독 과정에 적합한 재질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소독을 한다. 고압 전기. 사실 교육도시의 기본적인 살균 세척은 고압 뭐라고 전기라고 해야 되나? 고압 고온의 전기입니다. 기로 살균 세척할 경우 그에 적합한 재질로 친구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 그러니까 교육 도시의 특징이잖아요. 교육 도시에서는 안 쓰는 이불들을 다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시민들에게, 그렇죠? 임대될 때는 또 이런 고온 고압의 증기로 살균 세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세척, 일반적인 세척도 마찬가지, 정기적인 세척 역시 도시에서 제공합니다. 도시의 세척 서비스를 통해 수행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세척 기기, 세척 공정에 적합한 형태여야 되고 적합한 재질이어야 되고 적합한 구조여야 되는 거죠. 그죠? 교육도시 시민들 5만 명이 사용할 친구류들의 재질과 형태들을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흰색이 제일 무난하죠. 흰색이면 오염이 바로 표시가 나니까. 그죠? 그리고 외피는 내피는 흰색으로 하고 외피는 소비자 개개인이 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개인용품, 사적용품과 공적용품을 정확히 또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사적인 친구류. 이거는 개인이 쓰다가 나중에 다 수명이 되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친구류와 공적인 친구류.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류.
호텔 같은 경우잖아요. 호텔의 친구 같은 경우 다 호텔의 이용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 도시의 친구류도 호텔의 친구류에 유사하다는 거죠. 류와 유사. 엄격한 품질 관리, 위생 관리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호텔의 친구류와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적인 친구류로 또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그 품질과 재질과 이런 것들, 교육도시에 적합한 형태의 친구류, 베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디자인하고, 그렇죠? 교육도시의 특수성, 교육도시의 특수성에 적합한 친구류 를 디자인한 다음에 이것도 생산하는 방안을 또 생각해야 되죠. 생산 방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생산 직접 생산 후에는 관리 감독 역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합할 하나의 시스템 친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코딩해야 돼요. 이것이 요 브랑킷 스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